점심은 뭐 맨날 국수죠 뭐. 근데 라면보다 쉬운 비빔면이 있습니다. 진짜 개쉬워요. 면 넣어주고. 자, 비빔면에는 역시 뭐나 고기가 있어야죠. 고기도 볶아줄게요. 오리고기요. 남은 거 버릴 순 없으니까. 아, 이건 그래 사골 끓이고 있는 거예요. 끓어봅시다. 면 삶을 때 팁 하나 주자면은 두 번 끓어넘치면 익은 겁니다. 물 조절만 잘해주면 두 번 익을 거예요. 고기에 딱히 간을 안 해줄게요. 비빔면에 간이 있으니까. 아우, 더워. 면발 봐봐, 면발. 고추 조금 넣어주고. 자, 고기 잠깐 내둘게요. 자, 한 번 더 끓어오르죠, 이렇게. 막 끓어오르면서 넘칠 때가 있어요, 타이밍이. 네, 물 준비해준 거 한 번 더 부어주고, 이제 한 번 더 끓이면 그게 익은 거예요. 쉽죠? 라면보다 쉬워. 자, 그럼 우리 소스를 좀 만들게요. 자, 고추장 있죠? 고추장에 간장 넣어주고, 고춧가루 있죠? 고춧가루 넣어주면 됩니다. 여기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을 좀 넣어주세요. 조금 달달하게 드시는 분들은 설탕 좀 넣어주시면 돼. 저는 달달하게 먹을 거니까 설탕 넣겠습니다. 자, 그럼 소스 이거 섞어줄게요. 많이 삶은 것 같다, 좀. 오케이. 자, 면 됐고. 됐어. 당근 이 정도. 내일은 뭐 할까? 오뎅탕 끓일까?
그래서 어디서 당근을 이렇게 채를 썰어서 쓰냐? 다 채칼 쓰지. 자. 자, 면을 이쁘게 담고. 원래 뭐든지 먹을 때는 이쁘게 담아야 돼. 응?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그래. 그냥 막 담는 것 같은데? 못해. 맛있는데 좋아. 오리불고기 지방은 아주 몸에 좋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막 비벼 드셔도 돼. 안 죽어. 몸에 좋아. 자,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? 이거 하나 빠진 게 있어. 뭘까? 자, 정답은 깨가 빠졌습니다. 이 깨가 안 들어가면은 고소한 맛이 없어. 이제 좀 색깔이 양념장 같죠? 됐어. 이렇게 한번 덧뿌려줘. 자, 라면보다 쉬운 비빔면 완성! 자, 그러면은 이제 비빔면 먹어봅시다. 양념이 좀 더 필요하겠다. 빡빡하네. 이것도 넣고. 아, 그래, 그게 있었지? 무채가 있었네. 무채 좀 넣고. 이 비주얼 끝내준다 이거. 응. 와, 죽인다. 자,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, 자, 방송은 여기까지.